아빠가 아들해주는 통계 김지형입니다. 오늘은 다변수 분석의 샘플수 계산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변수 분석의 샘플수 계산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스트로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계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계산이 힘든 것을 인정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공식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쓰는 공식 하나를 주로 제가 강의 때 많이 했지만 이번에 또 새로 또 다른 것이 있어서 같이 둘다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3월인가? 3월 달에 있는 소아과의 한 분과인 것 같아요. 소아과의 한 분과 학회에서 되는 이제 강의 중에 예측 모형 만드는 법에 대한 강의를 할 텐데 그때 이제 한 슬라이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측 모형을 만들려면 어떤 이제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에 적절한 샘플수가 필요하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가 그게 뭐냐면 medcalc.org라는 medcalc라는 통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매뉴얼 같은 건데 매뉴얼에 가보면 로지틱 리그레션과 콕스 리그레션에 보면 그 샘플 사이즈 계산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k가 뭐냐면 변수의 개수예요. 프레딕터의 개수. 그러니까 다섯 개의 프레딕터를 한다 그러면 일단 10 곱하기 5로 합니다. 그다음 p는 이제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이벤트가 한 10%나 20% 난다 쳐요. 20%라고 칠게요. 그럼 0.2잖아요. 그러면 다섯 개면 50이죠. 나누기 0.2 하기 5니까 뭐250뭐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얘도 나와 있어요. 20%고 세 개고 20%면 나누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게 콕스 리그레션에서도 똑같은 공식이 적용되는데 페두치 등등이 했던 논문이 있고 그다음에 롱의 논문을 보면 최소한 100개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있어요. 제가 오래 전부터 이제 강의할 때 이걸 많이 썼고요. 제가 또 강의하다 보니까 또저 말고 다른 분이 또 강사로 나오시는데 그분도 예측 모델에 대해서 저랑 그분 같이 강의했거든요. 그분도 역시 이 공식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제가 오늘 만든 공식이 있어요. 요거는 또 제가 R에 있는 어떤 한 패키지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한번 볼게요. 요렇게 생겼고요. 네개 타입이 있어요. Continuous Outcome이 있고 Binary가 두개 있고 Survival이 하나 있는데 Continuous에는 실제 얘가 나와 있어요. 얘가 나와 있고 그에 맞춰서 이렇게 값을 입력하게 돼 있고 얘와 똑같은 값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기 이해하기 쉬우라고 얘를 만들어 뒀고요. 이거는 이제 이거 논문에 나온 예제예요. 그리고 샘플 수 계산하는 것도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 바이너리 아웃컴도 그에 맞춰서 이런 R 스퀘어와 파라미터와 프레벌런스가 있고 그에 맞춰서 샘플 수 계산된 데가 있고 요 바이너리 아웃컴의 이제 다른 방법인데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제도 나와 있고 밑에 있는 숫자 입력하면 되게끔 여기 숫자는 바꿀 수 있습니다. 서바이벌 같은 경우는 또 이런 2020년 BMJ에 나온 논문의 어떤 예제예요.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면 이렇게 샘플 수 계산되도록 되었습니다. 좀더 복잡하죠. 근데 이제 선행 연구 거의 비슷한 그 모델이 있어서 그 프레딕션 모델이 있어서 그게 이제 값들이 있다 그러면 좀더더 정확하게 샘플 수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편 이 샘플 수 계산하는 것이 이 강의 슬라이드에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적은 샘플 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예측 모형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샘플 수가 있으면 과적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적합을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뭐 5,000개쯤 되는데 적절히 줄여서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에 샘플 수 되게 많으면 뭐 유의하게 나오는 변수 되게 많아지거든요. 프레딕션 하는 그 프레딕터가 뭐한 20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대한민국에서 무슨 보험 자료라든지 건강 그 보험 자료 또는 생명 보험 자료 이런 것들을 모아서 딱 하다 보면 뭐 엄청 많거든요, 샘플 수가. 그렇게 많으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그 임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과적합을 줄이기 위해서 샘플 수를 적정하게 선택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내용도 강의 중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요 주소 기억해 두시고 요 링크 주소를 달아 놓을게요. 각자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겠습니다.